너 진짜 중요한지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 다 배신 때릴 거야? 어,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리허설 금방 시작한다는데? 저 베이비는 왜 저러고 종종거리고 다니니? 다르도 쇼트한 게. 아이고, 김PD님! 어, 호서 배웠네? 어, 안녕하세요. 우연형도 있어요? 아, 오늘 매직쇼 녹화. 니들은? 아, 우리 인터뷰하러 왔어요. 아, 온 김에 우연형 보러 가자. 인사하고 그런가? 지금 대기실에 있죠. 근데 리허설 금방 시작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인사만 하고 갈게. 어차피 뭔지 될게. 네. 배신? 배신이 뭔지는 알고 떠들어, 새끼야. 가수할 자격도 없는 새끼들이. 자격? 그러는 넌. 넌 자격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넌 애시당초 M2 자격도 없던 새끼야. 지 혼자 잘나서 다른 멤버들은 걔 무시하던 새끼가 무슨. 그만해라, 오준이야. 더러운 이중인격 새끼. 그동안 내가 찍소리 안 하고 맞아주니까 날 아주 병신으로 봤지? 사람 잘못 봤어, 새끼야! 왜? 병신한테 맞으니까 기분 더럽냐? 일어나, 새끼야. 아직 멀었어! 형! 아, 지금 그만치는 거예요! 왜들 그래요? 누가 범인 왔으려고. 뭐해? 빨리 문 닫아! 오늘의 운세에 횡재수가 있다더니 이게 웬 코리안 케이크냐?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다, 정훈아. 근데 김 PD님 기다리시는데요? 아, 나 이런 상황 파악 안 되는 베이비 같으니라고 진짜. 지금 김 PD가 문제냐?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줄 베이비들이 저기 가는데. 가자! 난 핸들이 고장난 A-ton truck.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 난 학교에 입학전. 나는 꿈이라는 봄을 찾아 줄어가는 해적선. So like a piece gum upside down. 일주일 머리 반복해서 둘러 내 방에 달력을 넘긴다. 억지로 26번째 미역국을 삼킨다. Oh no. 나머지는 이마. 왜 이리 그냥 어리고 마들의 기가로 명예든 욕심도 조금 납니다. 제발 떠나가지 마라 내 니마. 하루를 밤새면 이틀을 죽어. 이틀을 밤새면 나는 밤 죽어. 위통약 은 내 생활 필수품. 비통약은 내 생활 필수품. Come on. 오, 나의 늦은 20대 고백. 내버린 모습 그대로 오케이. 다 커버린 원숭이들의 고백. 오, 나의 늦은 20대 고백. 내버린 모습 그대로 오케이. 다 커버린 원숭이들의 고백. 오, 다들 잘하는데. 자, 이 랩을 하면은 무조건 빠른 랩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처음부터 빠른 랩을 할 필요는 없고 느리되 리듬감이 있고 그루브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랩을 천천히 연습하는 게 좋아. 저 근데 랩가사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랩가사 잘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랩가사 쓸 때는 주제를 먼저 정해야지. 라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노트에다가 니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다 적어. 그 다음 라임을 만들고 그 안에다 박자를 채워 넣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수업은 재밌었는데 과제가 걱정이네. 다음 주까지 자작랩 가사 써면 하고 어떻게 하냐. 야야야, 랩 선생님 얘기 뭘로 들었냐? 하고 싶은 말 쓰려잖아. Bring the beat and yo. 수업은 재미가 있지만 과제가 너무나 어려워. 쓰기는 내게 너무 어려운 과제야. 오 마이 갓. 야, 애들 아직도 저기 있네. 와, 저 팬들이 다 우리 팬들이라는 게 아직도 안 믿겨. 이게 꾸민이야, 생시냐? 응. 아, 확인했지? 촌스럽게 굴기네. 진짜 태건 너 진짜. 야,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건주. 왜 그래? 아주 속 아파? 괜찮아. 저 녀석이 진짜. 나도 속 아픈 일이 있나 보지 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연이랑 준영이가 치고받고 싸우다니. 그렇잖아도 당분간은 제가 따라다니려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멤버끼리 주먹질이라니. 그것도 방송국에서 아주 광고를 했네. 광고를 했어. 기사가 되는 건 최대한 막고는 있는데 SNS로 워낙 빨리 퍼지고 있는 상태라서요. 우연이 형 팬들이랑 준영이 형 팬들이랑 싸우고 난리가 났네. 이 형 성격에 한 번쯤은 털릴 줄 알았다니까. 주먹 쓰는 어린 왕자가 말이 되냐? 야, 오죽하면 별명이 개우연의 이중인격자겠냐? 개우연? 헐헐! 도그 베이비. 우린 우연섭 욕하면 안 되죠! 쇼케이스 때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이,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어릴래? 너 혹시 우연 선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긴 누가 좋아한다 그래요. 난 그냥. 그건 승현이 말이 맞아. 우연 선배나 M2에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도 좋을 거 없어. 거 봐요. 이번 일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폭력 문제는 예민하잖아. 가뜩이나 요즘 학교 폭력 문제니 어쩌니 해서 시끄러운데. 뭔데 저렇게 몰려있어? 그러게. M2 형들인데? 뭐? 그럼 강우현 씨는 빼고 세 사람 만 M2에서 졸업을 한다는 건가요? 말귀를 좀 못 알아들으시네요. 졸업이 아니라 탈퇴입니다. 탈퇴. 맞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오늘부로 M2에서 정식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어, 다 탈퇴하는 건가? 강우현 씨와 불화설이 계속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이번 폭력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같은 팀 리더였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 사람이 3인조 그룹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강우현 씨나 소속사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요? 배신을 한 건 강우현입니다. 강우현이 나쁜 놈이라고요. 아, 뭐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습니까? 구차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강우현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서서 보여드려. 우연 형도 같이 맞지 않았나? 쌍방 폭행이었는데. 맞아요. 우연 형도 꽤 맞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연 형이 폭행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 형 일방적인 거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 미안한데 뮤직비디오 얘긴 일단 감독님하고 상의하자. 내가 전화해 놓을게. 예, 알겠습니다. 잘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대표님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알았어, 나가봐. 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괜찮아? 그냥 두라니까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아이, 그 어젯밤부터 계속 이 깜빡거리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내가 이거 고쳐 주고 출근해야 마음이 편하지. 오! 어, 조심해! 괜찮아, 이까짓 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이거 차 줄까? 바쁘면 그냥 가고.
바쁘긴. 사실 난 하나도 안 바빠. 한 팀장이 다 바쁘지. 이거 봐, 이거. 이거 아침부터 전화해야 되는 거 봐. 어, 왜? 어디세요, 지금? TV 못 보셨어요? TV? 왜? 우연히 사건 기사화된 거야? 왜? 우연이랑 애들 싸운 것 때문에 그래? 또 꽃집이세요? 어, 아, 뭐 좀 손볼 게 좀 있어서. 아, 무슨 일이냐니까? 준영이랑 승민이 조언이 이 대표가 데려왔어요. M2 탈퇴하겠대요. 아, 연락이 돼야 들어오라 말아야죠. 이 대표가 어디 꽁꽁 숨겼는지 집에도 없고 셋 다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요. 우연이는? 아직 작업실에서 안 나왔어? 네, 꼼짝도 안 하세요. 아무도 들여놓지 말라고만 하시고. 우연아, 우연아, 나야. 문 좀 열어봐. 강우연, 얘기 좀 해봐. 어? 문 좀 열어봐. 벌써 몇 시간째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우연히 딴 데 못 나가게 단단히 잘 지켜. 알았지? 네. 들어가세요. 오 마이 갓! 진짜 완전 쇼킹 쇼킹이다. 준영이 형이랑 주원이 형이랑 승민이 형까지 우연이 형 완전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와,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 뭐. 아마도 우리 도와줬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 의리 없는 인간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선배님 오늘 더 예쁘세요. 어제 연예인 사이드에서 인터뷰하신 거 봤어요. 새 앨범 나오신다면서요? 너무 기대돼요. 고마워. 그렇잖아도 너네들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랩 피처링이요? 응. 아무래도 남자 래퍼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 남자 래퍼면 이 자식은 안 되죠. 에이. 아니 저 이 자식 목소리보다는 저 기범이 목소리가 더 남자다우니까. 예. 네, 기범이 형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영광이죠. It's cool. 두 사람 다 해주면 좋지 뭐.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출연도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뮤직비디오요? 아, 저야 완전 영광이죠. 제가 이래봬도 화면빨은 좀 받는다는 얘기 듣거든요. 네. 회사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문사든 방송사든 전화 오면 회사에서 꼭 공식 발표 있을 거라 하고 더 이상 그 어떤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경호회사에 전화해서 경호원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 우연히 집이랑 회사 앞에 경호원들 세워서 기자들 함부로 출입 못하게 막으라고. 알겠지? 네. 네.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우연히 얘기해요.